현재 이 지역에는 제3종 차원재난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제3종 차원재난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이 경정님, 이 상황에서 하품이 나오십니까? 나올만도 하지. 한참 낮잠 자는데 불려나왔으니. 긴장 좀 하세요. 곧 차원정이 출현할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2급 피라미드겠지. 여긴 평화의 도시 강남이니까. 근데 쟤들은 뭐야? 왜 대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아, 이번에 새로 배치된 클로저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에? 그냥 애들 같은데? 요즘은 저런 애들도 작전에 투입해? 일부러 어린 위상 능력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유니온의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그래. 유니온의 비밀병기라 그 말이지. 그럼 쟤들한테 다 맡기고 우린 철수하자. 나 아직 졸린데. 경정님, 지금 작전 중입니다. 위상평공률 급상승! 차원종 반응입니다! 오케이. 자자, 빨리빨리 처리하고 철수들 하자. 뭐야? 왜 안 나와? 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응? 뭐가 이상한데? 위상 변곡률의 상승폭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2급 차원종 레벨이 아니에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장비가 고장난 거 아니야? 차원종 출현! 써너머타입 확인! 맙소사, 저건 C급입니다. 어째서 강남의 C급 차원종이? 이유 같은 건 나중에 알아보자고. 전대원, 사격 개시! 일반 공격은 안 먹힙니다. 철수해야 해요. 위상 관통탄 가져와. 그거라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거 한 발에 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지원 끊긴 지 오래입니다. 하여간 그놈의 예산 타령. 여보세요?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그런데 휴대폰 할인금액 같은 거라면 나중에 전화해 주실래요? 지금 좀 바쁘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니온이 관리원 김유정이라고 한대요. 김유정이고 박유정이고 간에. 아이, 무이자 대출도 안 받는다고! 유니온? 네. C급 이상 차원종의 출현에 따라 현 시간부로 지휘권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뒷일은 저희 클로저들에게 맡기고 경찰들은 얼른 퇴각하세요. 오케이. 부탁 좀 할게요. 자, 모두 후퇴! 우린 2차 라인까지 물러난다!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안녕, 슬비야. 원래대로라면 자기소개부터 하는 게 먼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건 생략할게. 우선 송은이 경정을 도와서 앞에 출현한 차원종들을 모두 처치해줘. 알겠습니다. 작전을 개시할게요. 일단 매뉴얼대로 차원종을 처리하면 될까요? 그래, 나도 계속 무전으로 서포트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렴. 기본적으로 공격과 점프 두 가지를 명심해. 네, 알겠습니다. Z키로 공격, X키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잘했어. 그럼 다음 구역에 있는 차원종들도 부탁해. 이번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스킬을 사용하면 기본 공격으로는 불가능한 특수한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어. 숙지했어요. 스킬을 활용해 목표를 처리하겠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서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은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캔슬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 같은 특수한 기능이 추가됩니다. 집중 투하! 거기다! 하이! 집중탄 세척! 집중 투하! 거기다! 커피 동작!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킥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마비공격을 사용하는 적이에요. 진전해. 지금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볼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강제 캔슬 스킬을 사용하면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 캔슬 스킬은 자주 사용할 수 없으니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강제 캔슬 스킬은 평상시에도 전방위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쿨타임이 기니까 주의하라고 적혀있어. 차원종 조우씨의 매뉴얼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매뉴얼을 전부 암기하고 계시다니 역시 관리요원님이세요. 어? 암기? 아 그래! 이건 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들이야. 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집속탄 세척!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킥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키를 누르면 인벤토리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입수한 아이템들을 슬롯에 맞게 장비해보세요. 관리요원 김유정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려요. 김유정 관리요원님. 임시요원 이슬비. 오늘부로 검은양팀의 리더이자 강남지부 관할요원으로 부임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나도 꽤 오래 관리요원을 해왔지만 교본대로 신고를 해온 요원은 네가 처음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본대로라면 이제부터 클로저 근무 규정을 큰 소리로 복창하고 관리요원님과 2시간여에 걸친 개인 면담을 진행해야 해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구나. 아직 통제 상황이 끝나지 않았거든. 우선 송은희 경정님께 가서 강남역 인근의 출입증을 수령해와. 검은양팀의 공식적인 첫 임무야. 임시라고는 해도 요원은 요원이니까 성실히 임무에 임하도록 해. 잘할 수 있겠지? 물론이에요. 어른들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다녀오세요. 대충 하자고. 네가 이슬비구나? 반가워. 난 특경대에서 나온 송은이라고 해. 편하게 은희 언니라고 부르렴. 그럴 수는 없어요. 교본에... 에이,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니까. 출입증을 내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 알겠지? 그럼 다시 유정씨한테 가봐. 네게 줄 임무가 아주 많은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송은이 언니. 충성! 제가... 나도 좀 앉아있으면 안 되나? 출입증을 받아왔구나. 별일은 없었고? 딱히 없었어요. 응? 뭐 좋아. 그럼 곧장 다음 임무를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이것부터 챙겨드려. 이 상자는 뭔가요? 본부에서 지급된 요원복이야. 임시라고는 해도 명색이 클로저 요원인데 추리닝 차림으로 작전을 수행해서야 되겠니? 자,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고맙습니다. 잘 입을게요. 어?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니? 어릴 적부터 이날을 기다려왔거든요. 요원복을 입고 적과 싸우게 되는 이 날을요.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도 그 요원복을 소중히 간수하렴.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다음 임무를 하달해줄게. 강남역 인근에 아직도 차원종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일단 시민들은 모두 대피시키긴 했지만 잠시 뒤면 퇴근 시간이야. 놈들을 저대로 놔두면 신서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가서 차원종들을 처리해줬으면 해. 등급이 낮은 녀석들이고 숫자도 적을 테지만 그래도 방심하진 마. 네, 차원종 처리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동작! 착! 집중 포함!
미션 큐브를 보러 왔나요? 대량의 차원종이 출현할 수 없을 텐데. 아무튼 수고 많았어. 여기 새로 지급된 장비야. 무슨 일이죠? 그나저나 차원종의 숫자가 많았더니 신경 쓰이네. 한번 위상력 억제기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네가 좀 다녀와줄래, 슬비야? 네, 지금 즉시 시행할게요. 김유정 요원님. 저기,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위상력 억제기의 위치는 송은이 경정님께 여쭤보렴. 네, 임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정 언니. 억제기의 설치 장소를 알고 싶어요. 그거라면 잘 알지. 담당자가 나니까. 아, 근데 내가 그걸 어디다가 설치했더라? 담당자이신 것 아니었나요? 아, 내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아, 그렇지. 저기 멀대처럼 서 있는 최민우 경감한테 한번 물어볼래? 중성! 제가...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은양 팀의 이슬비 씨군요.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송은이 경장님이 위상력 억제기를 설치한 위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또요? 정말 안 되겠군요, 그 사람. 상관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짜... 아, 위상력 억제기는 역삼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격 조작 장치로 바리케이드를 열어두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슬비오님, 뭔가가 이상합니다. 왜 그러시죠? 바리케이드를 열면서 레이더를 확인해봤는데 역삼 주택가에서 차원종의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레이더의 고장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충성!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억제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처에 다수의 차원종이 출현해 있더군요. 그거 정말 이상하군요. 당장 김유정 요원님과 송은희 경장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강남의 차원종 반응은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침 보급품이 도착했으니 수령해 가십시오. 알겠어요. 그런데 저 뒤에 설치된 포장마차는 대체 뭐죠? 어째서 작전지역의 포장마차가... 아, 그게 민간인이 무허가로 차린 것 같지만 일단은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 말고는 특경대 대원들이 요기를 할 만한 곳이 없어서 말입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죠. 김유정 여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릴 테니. 충성! 근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충성! 만나서 반가워. 지금은 통제 상황이고 이곳은 작전 지역이에요. 무허가 영업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이, 좀 봐주라.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라고. 김밥 한 줄 서비스로 줄 테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불법 노점상에서 물건을 입에 댈 수... 왜 억지로 김밥을 먹이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이제 눈 감아주기로 한 거다. 알겠지? 그나저나 저기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짓하고 있는 저분, 네 상관 맞지?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동하세요. 포장마차에서 배는 좀 채웠니? 배를 채우러 간 게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철거 권고를 하러. 뭐 김밥 먹고 오긴 했지만요. 그래? 그거 다행이구나.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포장마차 정도는 너그럽게 봐줘. 알겠지? 그건 그렇고 채민우 경감님께 들었어. 위상력 억제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도 대량의 차원종이 출혈했다면서? 네,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이상 상황이에요. 신속히 유니온 본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야 했지. 근데 본부에서는 너희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더라. 아,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건성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나도 널 믿어. 하지만 본부 사람들이 어디 내 말을 제대로 들어야지. 일단 억제기 점검팀을 보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언제 올지 기약이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끼리 직접 원인을 찾아보지 않을래? 이대로 일을 방치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르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실은 예전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말이야. 몇 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야.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혹시 알고 있니? 시간의 광장이라는 대형 쇼핑몰이야.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사람과 차원 전쟁의 배경 무대가 된 장소군요. 물론 드라마에서는 세트를 썼지만. 3년 전 바로 그 시간의 광장에 갑작스럽게 차원종이 출연했어. 위상력 억제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빈번하게 차원종이 출연하게 되면서 쇼핑몰은 완전히 폐쇄됐지. 현재 유니온은 해당 건물을 인수해서 신규 클로저 요원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네가 거기로 가서 단서를 찾아봐주지 않겠니? 특경대 대원들에게 쉴드를 열어놓으라고 할 테니까. 명령대로 수행할게요.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단서가 남아있을지 의문스럽네요. 뭐 단서를 못 찾는다고 해도 좋은 훈련은 되겠지. 어차피 신규 팀인 너희들은 지정된 훈련장에서의 훈련을 일정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기도 하거든. 수고스럽겠지만 좀 부탁할게. 차원종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던 장소였어요. 사랑과 차원전쟁의 실제 무대가 된 곳이니까요. 그래요. 이런 걸 두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군요.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다시 한번 임무 내용을 정리해줄게. 시간의 광장 훈련장에서 조사 및 훈련 임무를 진행해줘. 명목상으로는 훈련이지만 조사도 겸하는 거니까 수상한 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하도록 해.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